여러분, 놀라운 걸 배웠잖아요?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어? 성경 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책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죽은 사람들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어떻게 살아? 그러면 성경 책 믿는 거야 아니야? 안 믿지.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야.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이야, 생명이란 게 있구나, 세상에. 그것만 딱 여러분 마음속에 딱, 여기에 딱 들어서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 내가 암에 걸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죽어도 어떻게?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면 사실 암 낫는 것이야. 그거는 세발의 뭐예요? 빛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 생명. 생명이 있으니까 봄도 있습니다, 봄. 예. 지금 왜 나무들이 다 죽어 있어요? 꽃도 안 피고 그래요. 왜? 겨울이니까? 그렇게 이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생명이 안 오니까. 왜? 왜 생명이 안 와요, 겨울에? 기본 여건이 안 맞았어. 이제는 이 세상을 생명 중심적으로 봐야 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내가 인듀 스타트를 하면서 기본 여건을 맞춰주면 생명을 내가 훨씬 더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내일 아침에도 이제 스트레칭 할 때도 하시고, 어? 자, 그래서 생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생명, 생명, 생명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화이팅!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시작! 생명, 생명! 생명, 생명이 있다! 화이팅! 네. 그래서 악령이 여러분에게 죽는 생각을 넣어주면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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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행동의 기도라고 불러요. 기도를 그냥 눈 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prayer in action. 그래서 자 행동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다는 걸.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물이 생명이다. 샀던 때가 부끄럽지 않아요? 물은 물이지 물이 뭐 생명이에요? 물이 없 물 안 마시면 죽는다고 해서 물은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참으로 유치했던 때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그런데 현대 의학은 뭐를 무엇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생명의 존재는 성경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생명.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요한복음 딱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 안에? 예,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있다.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여기 마음속에 딱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간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지우가 제일 기뻐해. 이런 꼬마 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참. 자, 생명이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가 아니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박사님 자꾸 아시겠죠? 그럴까? 지우야. 본부장님 흉내 낸다. 아시겠죠? 자,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여러분 중에 당뇨로 오신 분이 계셔서 당뇨병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자, 당뇨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뇨는 뭐예요? 소변 아니에요. 당은 당이고, 당뇨는, 소변에 뭐가 있는 병? 당이 있는 병이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소변에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만 걸러져서 피가 걸러져서 나온 것이 그 속에는 당이 걸러져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이 걸러져서 소변에 나와. 소변에 나온다는 말은 그 당이 몸 안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필요하긴 한데, 이게 당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요? 당이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동차에게 중요한 것이 휘발유라며,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에게 휘발유가 되는 것이 바로 당입니다. 당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것처럼 당이 없으면 세포들은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뭐가 무서워요? 저혈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혈당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세포들이 자동차가 안 가는 것처럼 세포들이 작동을 중단해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보통 당이 한 70, 80, 90 이 정도가 되면 적당한데 혈당이 떨어져서 50, 40 이렇게 되면 위험해요. 30 이렇게 되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왜 당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당이란 것은 자동차의 휘발유라는 연료가 필요하듯이 세포라는 자동차도 당이라는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료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저혈당이 오는 게 이제 그걸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하다가 혈당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안 돼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하여 콩팥에서 소변에 당을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오는 부작용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합병증. 아시겠죠? 이제 합병증이 뭐냐면, 이 합병증은 당이 피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고혈당이기 때문에, 고혈압, 고혈당, 고혈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모세혈관이 상합니다. 자, 모세혈관 봅시다. 야, 모세혈관 지난번에 보셨죠, 그렇죠? 요거를 요 아주 실 같은 그래서 우리가 실핏줄 그렸잖아요, 모세혈관을. 그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혈관 벽이에요. 여기도 모세혈관 벽. 모세혈관 벽은 보니까 뭐 한 겹밖에 없어요. 혈관 세포라고 하면 되고, 혈관 세포. 요것도 혈관 세포. 여기도 혈관 세포. 그래서 요 혈관 세포 한 개가 망가지면 모세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혈관은 참 망가지기 쉽게 돼 있어. 자, 요게 이제 피고, 요게 이제 적혈구. 요 까맣게 보이는 피 속에 혈당이, 당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분이 너무 많아지면, 이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있어요. 물기가, 수분이. 수분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이 당이 너무, 피 속에 당이 많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될까? 피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뭐, 무슨 원리하고 꼭 같아요. 여러분이 김장 담글 때 빳빳한 싱싱한 배추를 사왔어. 왜 배추가 그렇게 빳빳해요? 배추 세포 속에 수분이 꽉 차 있으면 그래서. 그런데 소금물 타가지고 어떻게 척척척척 뿌려주면 빳빳하든 싱싱하든 배추가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 수분이 빠져나가면 배추잎 사귀가 그 빳빳하고 싱싱하던 배추잎 사귀가 시들어버려. 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배추를 다시 아주 깨끗한 맹물 속에 담그면 어떻게 되게? 수분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럼 또 싱싱하지. 아시겠죠?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삼투압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당에 혹은 소금기, 그래서 이 짜게 먹으면 여러분 모세혈관이 망가진다는 거죠. 너무 음식을 짜게 먹어가지고, 이 피 속에 소금기가 너무 많아지면 역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 그래서 모세혈관이 망가질 수 있어요. 모세혈관이 많은 곳에 이 당뇨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망막입니다. 아시겠죠? 망막하고 콩팥이에요. 콩팥을 잘라보면 참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콩팥이 잘 망가지고 망막이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당뇨를 앓고 있으면 특히 짜고 맵게 먹지를 어떻게 말아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뇨병에 걸리면 물이 자꾸 땡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포 안에 있는, 그렇죠.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자꾸 뺏기니까 세포가 자꾸 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자꾸 땡기고, 그리고, 당게 자꾸 땡겨요. 당뇨병 환자가. 당이 자꾸 땡긴다니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혈관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에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점점점점점 요게 혈당입니다. 혈당. 피 속에 있는 혈당. 그리고 이 모세혈관 벽에 접해서 뭐가 붙어 있어요? 세포가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고 이 핵 속에는 뭐가 있어? 핵 속에 뭐 있어? 염색체. 배웠잖아요, 여러분. 네. 자꾸 저 입에서 이 바보들아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자,
참느라고 제가 수고를 하고. 자, 그래서 염색체를 대표로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진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세포핵. 빨간 것들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편의상 네 개밖에 안 그렸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이게 300개 이상 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200개 이하야. 자,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이 세포를 자동차라고 볼 때 자동차에서 연료,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태워서 힘을 내잖아요. 그렇죠? 연소시키면 엔진도 뜨끈뜨끈해지고, 그 다음에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 자동차는 뭐예요? 그 뜨끈뜨끈 열을 이제 발전기가 있어요. 제네레이터가 있죠. 그걸로 보내면 그 제네레이터가 돌아가면서 전기로 전기가 생산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기의 힘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굴려서 가는 거예요. 엔진이 이제 엔진이 속에서 푹푹푹푹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휘발유 없이도 뭐로만 갈 수도 있어요. 전기로만으로도 갈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전기차예요.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같이 쓰는. 예? 하이브리드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온대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을수록, 어떻겠어요?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치면 그 미토콘드리아가 엔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8기통 차도 있고 되게 비싼 차들은요 12기통도 있어요. 그 경주용 차들은 24기통도 있어요. 이제 싼 차들은 뭐예요? 4기통. 근데 4기통들은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강원도 산길, 비탈길 같은 데 올라갈 때, 이렇게. 아이, 피곤해. 아이, 기분 없어. 근데 8기통, 12기통 이런 것들은 그냥 밟으면 어떡해. 불평도 없이,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은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도 힘 안 들고 올라 안 돼. 미토콘드리아가 수가 적은 사람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좀 쉬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을까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납니다. 왜? 운동을 많이 하려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더 뭐예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럼 세포 안에서 새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 왜 어떤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어질까? 운동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야 될 뭐예요? 의미가 없어.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잘 연구를 해보면요.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죽을라고 사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왕 살려면은 편안하게 산다. 편안하게 사는 것은 뭐로만 편안하면 돼? 네, 생각, 마음은 편안해야 돼. 그러나 뭘로는요? 몸으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 육체적 노동이 필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반드시. 그거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줄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 맨날 피곤한 사람. 아이고, 기운이 없어. 와,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해. 하루 종일 운동 안 해. 운동 한다 해봐야 뭐예요? 고스톱. 운동 안 해. 요즘은요, 시대가 좋아지고, 뭐, 귀찮게 화투장 들고 안 하더라고. 텔레비 나와. 뭐 한번 하면 돼? 그래서 이 운동이 부족해지면, 아, 유전자들이 다 꺼집니다. 이게 아주 운동 안 한다는 게 이해했나 봐. 그래서 옛날처럼, 아, 텃밭에 나가서 뭐요? 일도 하고, 물도 기르고,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배낭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그래서, 땀을 좀 빼야지. 그러면 세포가 안 늙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일 모레가 80인데 예? 이렇게 운동하고 그렇죠 또 상담하고 또 강의하고 그런데도 싱싱해 안 해. 심지어 피곤한 모습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렇게 몸 컨디션 너무 좋아. 세포 한 개 한 개가 막 싱싱해. 그리고 이 운동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운동 욕심이 나죠. 그렇죠? 이 욕심은 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수명도 연장이 된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수명이 뭐예요? 단축이 돼요.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제가 어저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자들을 동물원에도 집어넣으면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 못해. 그러면 무슨 유전자도 꺼져버려? 그리고 번식에 필요한 성호르몬 생산도 안 돼. 그 성호르몬 생산을 못하니까 뭐예요? 성적 욕구가 없어. 그래서 암컷을 아무리 이쁜 암컷 사자를 집어넣어줘도 이 은사하게 생긴 수컷 사자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너 누구니? 왜 여기 있어? 그 암컷도 뭐라 그러게? 몰라요. 아무 욕구가 없어. 그건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
그래서 운동을 해야 여러분의 면역세포 유전자도 켜지고, 아, 운동을 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한번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그게 묻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또 운동해야 되나. 그리고 날씨가 어떤가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아이고, 비가 와서 잘 됐다. 이런 거는 마음과 몸이 일치가 돼서 가야지. 마음은 운동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운동해야지. 그래, 나가자. 아이고, 어떻게 재수 없이 당뇨에 걸려가지고. 이러면 생기가 어떻게? 생기가 중요한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생기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제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면, 여기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여기 문이 이렇게 열려. 근데 여기에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스위치가. 이 스위치를 뭔가가 와서 꼭 눌러주면 문이 쫙 열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혈당이 자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 혈당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연소가 돼야 돼. 연소. 연소가 돼야 된다는 말은 타야 돼. 아시겠죠? 타려면 타야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자,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야 되려면 반드시 자동차 엔진 속으로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산소가. 산소 없으면 안 타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뭐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당분을 태우기 위하여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숨 못 쉬게 꽉 목을 조르면 숨 못 쉬어요. 숨 못 쉬는데 왜 죽어요? 당을 태울 수가 없어요. 당을 태울 수가 없으면 뭐가 생산이 안 돼? 전기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생산해내는 전기가 어떻게? 뚝 끊겨버려요. 그러면 전기 끊기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소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소도 어디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 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산소 O2. 산소가 이렇게 해서 산소는 그냥 스며들어올 수 있어. 산소는 뭐 문 열리든 안 열리든 괜찮아요. 상관없어. 자, 그래서 당분이 들어오고,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이 타기 위하여, 연소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 자동차는 뭐가 필요해요?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 걸어준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파크.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서 뭐예요? 치치치치치 해서 스파크, 불꽃이 튀게 하는 거예요. 치치치치치 하게. 그럼 그, 자,
우리 몸에 전류가 통하죠, 그렇죠? 우리 몸에 통하는 전류는 어디서 오는 거라? 당에서 오는 거지, 그렇죠? 당이 뭐니까?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에는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주는 무슨 에너지가 있다? 전기에너지. 그 전기에너지는 어디서 왔다? 네. 자꾸 바짜가 나오려고 그래서. 태양에서? 네. 바짜 들을만 하죠. 그렇죠. 네. 네. 태양에서 온다고. 네. 태양에서 온 전기를 잎사귀로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 예. 네. 그거를, 그런 작용을 뭐라 그래요?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러지. 태양광을, 태양광을 받아서 합성시키는 작용. 광합성. 무엇과 뭐를 합성시키는? 네,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 그 작용을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 자, 자, 근데 이제 산소도 들어왔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당도 들어왔으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아주 놀라운 뭐가 필요하냐면 스파크가 필요해. 스파크. 이 스파크는 전기야. 아시겠죠? 전자. 스파크. 전기는 전자로 되죠, 그렇죠? 착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 스파크는 주파수, 이런 알파파도 아니고, 베타파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그런 주파수. 응? 그런 특수한 주파수의 전류를 뭐가 만들어줄까? 생기가 만들어줘죠. 영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쪽에 와서는 이 영적 에너지, 생기가 들어와서 흐르는 전기를 특수 주파수로 만들어서 스파크로 만들어. 그래서 전자가 탁탁탁 튀어나오게 돼.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땅이 타서 뭐가 나와? 네, 전기라는, 전기 또는 열이라는 에너지로. 뭐, 열이나 전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불러. 이 에너지로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과정이 여기 이제 산소,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스파크가 와서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부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활성산소를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쯤 다시 물어볼 텐데, 그때 이제 바짜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오면 바짝 들을만 하죠. 자, 여기 보면, 요게 세포핵, 요거는 뭐라? 염색체,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당입니다. 당, 글루코스 당. 요거는 옥시즌, 산소. 여기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렇게 스파크가 있어요. 현대의학은 이렇게 스파크니 이런 걸 인정을 안 해. 그 기의 존재를. 그래서 그림에도 안 나와 있잖아. 자, 그래,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가 생산이 됐어요? 에너지가 생산이 됐어요. 조금 더. 예, 에너지가 생산됐지. 그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부산물로, 아, 활성산소가 생긴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그 세포, 그 동일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응. 세포막도 파괴해.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세포가 죽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노화현상이 일어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아주 고약한 짓을 많이 해. 미토콘드리아도 자꾸 파괴하면,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 사람은 노화현상도 어떻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빨리빨리 감소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빨리빨리 감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 자꾸 기운 없는 사람, 피곤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곤한 이유가 첫째 운동 부족으로, 두 번째 뭐예요? 이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줄어지면 아 맨날 여기 입에 달린 소리가 피곤하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 없을까? 뭐를 먹으면 기운이 날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서 기운이 나는가? 기운이 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야 돼.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 뉴스타트를 해야 돼. 운동을 하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제 활성산소가 언제 많이 나오냐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도 손상시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우리 인간이 살아 있는 한 끊임없이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생산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노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지게 만들고 유전자도 자꾸 변질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몸 안에서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암세포가 매일, 매일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조처를 취해놨겠죠? 무슨 조처를? 그렇죠. 이 생산, 끊임없이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이 연료를 태우다가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하는 어떤 방안을 세워놨겠죠. 그렇죠. 세워놨을까, 안 놨을까? 놨어요. 하나님도 이 활성산소가
해롭다는 거.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숫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 현상을 빨리빨리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면 어떤 장치를 해내야 되겠어? 이렇게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시키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독소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해독물질을 만들도록 해놨겠죠. 해독물질을 만들도록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돼요? 해독물질을 만들어내는 뭐를 만드시면 돼? 유전자. 유전자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몸 안에 특히 해독 기관인 간 세포 안에 무슨 물질을 만들어냈냐면 여기 보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SOD가 생산이 되려면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 즉 간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지. 켜지려면 어떻게? 생기를 받으면 켜져. 그러면 이 SOD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암에 걸리겠죠. 그렇죠? 왜?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이 활성산소들이 다 어디 가? 유전자로 가서 유전자를 자꾸 변질시키니까 손상시켜서 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SOD라는 물질, 활성산소를 해독시켜버리면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간세포 안에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SOD를 생산해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산되더라도 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생산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SOD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SOD 생산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SOD 생산이 부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유전자 SOD를 생산해야 될 유전자가 어떻게? 많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이 꺼졌다는 건 뭐예요? 기가 많이 막혔다는 얘기지. 막 결국은 쉬운 말로 돌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암이 낫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일을 다시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시 받기 시작하면 암은 재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빨리 이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공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속 별로 상하지 않고 이제는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신경질 안 내고 어허 나도 옛날에 많이 저랬지. 오늘 무슨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새로운 성격이 형성돼야 돼. 네. 그래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뉴스타트 하나 변함이 없이 속상해. 죽여놈이다. 그러면 SOD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래서 마누라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싱글벙을 할 수 있는 남편이 또 돼야 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모든 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죠. 이게 현대의학이 이 차원을 빨리 인정해야 될 시간 빨리 와야 돼. 그걸 인정하게 되면 모든 의사들이 뭐를 할까? 뉴스타트를 하지.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면 병원은 다 문 닫아. 그것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겠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어떻게? 잘못 짜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뉴 스타트로 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궁극적으로 산소와 물로 분해시켜버려요. 그 해독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SOD가 유전자가 제일 잘 꺼지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절제를 하지 않을 때예요. 결국 기본 여건을 충실히 어떻게 유지하지 않는 생활.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절제. 절제는 내가 운동을 해도 뭐예요? 욕심을 내서 너무 과하게 해버린다. 그 운동을 과하게 하면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돼. 왜 그래요? 당연하지. 왜? 운동을 많이 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분을 어떻게? 왕창 많이 태워야지. 많이 태울수록 활성산소는 뭐예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운동 욕심 내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처먹을 때 과식. 그러니까 태울 거를 어떻게 태울 당분을 너무 많이 공급해주면 그거 다 태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워내다 보면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이 장수의 제일 중요한 것이 과식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암투병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빨리 잘 먹고 빨리 살자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적당히 먹어야 돼. 아시겠죠?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성령께서. 정녀야, 그만 먹어. 이제 수저를 놔라. 그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과식과 뭐예요? 과로. 그걸 하지 않도록, 즉, 절제하도록. 그래서, 우리 박노진 선생, 암 걸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강력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운동광이야. 세상에,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운동을 과하게 했는지. 하여튼, 마라톤을 하루에 한 두 차례씩 했다니까. 몇 킬로씩? 10킬로. 10킬로를 더 하루에 두 번 뛰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겠어.
근데 운동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안 뛰면 마음이 편하지가 뭐예요? 아, 그래서 여기 처음 오셔서도 운동 조절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 그 요즘 조절이 좀 되죠? 응.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 환자를 보니까 왜 혈당이 피 속에서 너무 많아지냐 하는 이유를 보니까 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닫혀 있는 거야. 그 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잘 열리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왜 문이 안 열릴까 하고 연구를 해 보다가 의사들이 이제 알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을 열도록 초인종을 꼭 눌러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 이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돼? 췌장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겠어? 아하, 당뇨병의 근본 문제는 췌장에 있구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어떻게 충분히 생산을 못하는 게 당뇨병이구나. 그러니까 인슐린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니까 여기 가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구나. 아,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주니까 어떻게 문이 활짝활짝 열려. 그래서 당뇨병의 근본적 문제점이 이 췌장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렸어, 의사들이. 근데 그게 오해했다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고 하면 그런 오해를 할 당시에는 그 과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인슐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그 인슐린 양이 생산량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을 생산하는 양이 뭐요?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혼란이 와버렸어. 이때까지는 우리가 원인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췌장 근본적으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물론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이 생길 수는 물론 있어요. 그런 당뇨병을 소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또 제1형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소아 당뇨병 아니고 주로 어른들이 걸리는 제1형이 아니고 무슨 형? 제2형 당뇨병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입장이 곤란해졌어.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어떻게? 알려내는 건 이게 뭘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 몸에서 생산하는 인슐린하고 당뇨병 환자에서 생산하는 인슐린하고 실험실에서 비교를 해봐 똑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문이 잘 안 열릴까? 같은 인슐린이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럼 문제가 어디 있는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초인종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의 이 초인종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초인종하고 뭔가 뭐예요? 다르다. 어떤 면이 다르겠다? 예민도가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초인종은 어떻게? 아주 인슐린이 와서 탁 누를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지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와서 아무리 눌러도 어떻게? 그 초인종 자체가 둔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물이 오래된 건물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놈을 눌러도 반응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초인종이 둔해졌기 때문에 인슐린을 어떻게 자꾸 줘야 돼. 그래야만 문이 열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둔해졌을까? 요게 문제. 왜 둔해졌을까?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 초인종, 이 표면에 덮개가 덮여 있는 거라. 그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잘 눌러질까, 안 질까? 잘 안 눌리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뇨약이라는 것도 다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약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덮개는 왜 이렇게 덮여 있을까? 건강한 사람들은 덮개가 없어요. 그럼 덮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초인종을 덮어둘 필요가 없어. 왜요? 운동 잘하니까. 운동 잘하면 뭐예요? 에너지를 맨날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덮어둬야 돼요? 벗겨놔야 돼? 벗겨놔야 되지. 그래서 덮개를 안 덮어. 안 만들고 그래서 안 덮어요. 근데 얘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운동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는 사람. 자, 그래서 덮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 중에 뭐 부족? 운동 부족이다. 운동이 부족하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가 196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대학병원 중에 제일 새로 지었고 정말 그 당시 최첨단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신촌에. 옛날 세브란스 병원 서울역 앞에 있었고 근데 그거 다 팔아버리고 신촌에 사서 병원을 신식으로 미국에서 지어줬어. 네. 연세대학이 뭐예요? 기독교 재단이니까 미국에 선교를 위해서. 이야, 그때 기분 좋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뭐 해봐야 뭐예요? 일제시대에 지은 거.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빛깔 반짝. 예. 그 제가 그 연세대학교 들어간 때가 1961년. 그래서 6년 후에 1967년에 졸업했잖아. 근데 그동안에
당뇨병 환자 입원한 거 한 사람도 못 봤어. 당뇨병 환자가 1960년도는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구라파 사람들, 미국 사람들. 체질적으로 우리는 안 걸립니다. 수능 틀이지. 그럴 것 같잖아요. 왜? 그 백인들은 당뇨 뭐예요? 흑인들 당뇨병 많아. 근데 우리 황인종들은 안 걸린다. 왜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맨날 걸어댕겨야 됐다고 그때는. 학교 가는데도 1시간 반. 집에 오는데도 1시간. 그것만 걸어댕겨도 당뇨병 절대로 안 걸리지.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있을 리가 있나. 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도 뭐예요? 40분. 버스 내려서 목적지 가는 데까지도 30분. 그랬으니 뭐 운동을 항상 하잖아. 당뇨병 걸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환자가 있나 어디. 그것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뭐 유전적으로 황인종은 당뇨병 안 걸린다고 그랬었죠. 알고 보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고 언제부터 당뇨가 그냥 폭발하기 시작했어 대한민국. 승용차. 그 다음에 승용차와 함께 고지방 식사입니다. 값싼 뭐요? 삼겹살? 기름기. 우리 때는요, 기름이란 것을 음식 속에서 본 게 없어요. 참기름 치죠? 그것도 얼마나 애껴서 써. 네?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부어서 나물 묻히고 난 뒤에 그게 아까워서. 그런데요. 그리고 상구야, 저기 참기름 집에 가서 참기름 사와라. 그때는 심부름 댕겼던 애들이 그 기름집에서 뭐 막에 막기 전에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참기름이 풍부하지 못했어. 어디 가면 참기름 안 나면 우리 이모네지 이모부가 돈을 잘 벌었어 그 당시에. 그 집에 부엌에 가면 참기름이 많아. 그래서 그 참기름 와 너무너무 그런 때 살았거든.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를 하면 별로 음식에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가 맑아. 그래가지고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다 분리돼서 이 모세혈관을 적혈구 빨리 슉슉슉슉슉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적혈구 빨리 통과해야만 이 적혈구로부터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튀긴 거를 너무 많이 먹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피가 끈적끈적해서 적혈구도 이렇게 서로 붙어버려. 붙으면 모세혈관이 군데군데 막혀요. 그러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는 승용차 타고 댕기게 되고 운동을 안 하게 되고 고지방 식사를 하니까 여러분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문 잘 열릴까 안 열릴까. 그러니까 자꾸 덮개를 만들었어. 산소가 와야 타겠죠. 타죠. 그렇죠?
산소 안 들어오면 타까 안 타까? 안 타요. 자, 거기다가 이제 뭐 부족? 자, 여기 스파크가 와야죠. 그렇죠? 이 스파크가 바로 뭐예요? 생기. 생기가 자꾸 뭐예요?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 많아. 딱 당뇨병 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딱 갖춰지니까 당뇨가 그래서 당뇨 대란 그러잖아. 자, 그래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 다음 뭐요? 고지방 식사. 딱 원인이 나왔잖아. 자, 이제 당뇨병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군소리 할 거 없어, 그렇죠? 뉴 스타트를 해야만 당뇨병은 낫게 되어 있다고. 뭐 암만 낫는 게 아니에요. 고혈압도 그렇고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왜? 모든 것이 유전자의 문제인데 유전자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생명이야. 그렇죠? 생기. 그런데 그 생기를 받으려면 뭐예요? 기본 여건을 잘 지켜주면 돼. 기본 여건을 잘 지켜주는 방법이 바로 뉴 스타트. 네.